차재현 교수님, 어제 네. 박 전 대통령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딱 얘기한 게 쉬운 네 글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말을 최대한 안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뭐 일관되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어제 인증신문 과정에서는 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안 했지만 유영아 변호사는 충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에서 나름대로 그렇죠. 상당히 조목조목 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또 이 그 담당 검사들한테는 이 검사들의 이거 부적절한 돈 봉투 만찬까지 거론하면서 당신들이 수례적으로 오히려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예.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정도로 상당히 날이 선 하나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아마 상당한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재판 내내 아마 이러한 이 그 상당히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지만 본인의 그 주어진 혐의 자체는 끝끝내 부인하는 그런 예.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사실 예. 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재판을 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항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대리인만, 변호사만 출석을 해도 되는데요. 예. 근데 그런 형사재판의 경우에 당사자가 말을 별로 안 해요. 항상. 아, 원래? 피고인은, 예. 피고인이 말할 기회가 별로 없고요. 최순실 씨가 예.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순실 씨, 최서원 씨 보고 이제 예. 그걸 보통으로 생각하고 아,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보다 하는데 아주 이례적인 어서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뭐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사실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조금 애로가 예. 있고요. 변호사가 애를 먹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그 피고인들이 말을 많이 안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제된 표현을 통해서 이제 통제되길 원하는데 예. 최순실 씨와 같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경우가 별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 당사자한테, 그 피고인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형사재판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변호인들이 정제되게 본래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번 재판의 문제. 특징은 변호사들이 더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영아 변호사는 뭐 여전히 검찰의 공소사실이 추론이고 상상이다. 뭐 블랙리스트는 살인범의 죄를 어머니한테 묻는 거다. 이런 거 얘기하시고 또 이경재 변호사도 촛불이 성역이냐 이건 정치적 사건이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들이 더 조금 말을 이렇게 하시는 이상하게 하시는 예. 좀 특이한 재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도 세 개 재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예. 가는데 이현님 글쎄요. 공소 사실을 검찰에서 읽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것도 어떤 시그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보통은 피고인들이 다 공소 사실을 검사가 읽으면 예. 이제 할 수 있는 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 예. 그러니까 그게 개전의 정이 없다. 저희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허공을 보거나 아니면 한숨 쉬거나 피고인이 할 수 모든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예. 말을 거의 못 하니까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재판에서는 그 당사자들 피고인들이 저렇게 한숨 네. 허공을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나름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부인합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구절구절에 대해서 특히 격하게 인정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반응이 그렇겠죠. 부정의 네. 의미가 조금 네.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어제요.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지금 둘 사이가 공범의 관계로 지금 혐의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또 해석도 그건 있거든요. 저는 의식적으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눈도 아예 안 맞췄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랬죠. 예, 지금 제일 큰 범죄가 18개 중에서 하나는 직권남용하고 하나는 뇌물수수인데 직권남용은 최순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예. 그리고 뇌물은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 부정청탁이 있었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가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다.
뭐 그런 뜻에서 아예 눈도 안 마주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저 변호인들이 좀 말을 좀 과격하게 했거든요. 왜 블랙리스트는 살인범 어머니한테 왜 책임을 묻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검찰 향응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사후 수뢰죄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영화 나는 부정한다 영화를 보니까 그 아우슈피츠 유대인 학살을 있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예. 그 대량 학살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피고소인이 그 아우슈비츠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영국 법정에서는 예. 그때 그 변호인들이 세 가지 전략 택하더라고요. 하나는 변호인들이 말하면서 저 고소인을 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눈 보면 흥분한다고. 그리고 피소당한 대학 교수 그 사람은 아예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예. 말하면 너도 흥분한다 이거지.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은 옛날 과거 기억을 잘못 되살려서 잘못된 증언을 하면은 재판이 뒤바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대량 학살도 이렇게 냉정하게 전략을 갖고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없었다는 걸 알려면은 예. 저렇게 정치적인 사건이라 엮였다 이런 식으로 구호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진짜 법리를 하나하나 정말 철저히 따져서 그 디테일한 걸로 파고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지 저렇게 우리는 피해자다. 네. 살인범 어머니한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구호를 남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재판 전략상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변호인단 규모로는 지금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변호인단 규모로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제 생각이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제 삼성 사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관된 입장을 펴는 게 좀 유리하니까요. 네. 뇌물죄와 관련해서 강요죄 뭐 또 인정됐든 또 그건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을 계속 좀 미루고 싶어 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고 뇌물죄가 형에 있어서 제일 큰 이제 네.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략을 갖고 와서 그대로 좀 그 논리를 같이, 이제 그대로 공유하면 가져온다는 거죠. 되니까 네. 공유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뭐 연선 동기나 대학 동기들이 다 이 사건들 부장인데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본인들끼리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 진행 속도도 봐야 될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 네. 사건이 어떤 건 필요적 공범인데 어떤 거는 뭐 이제 무죄나고 어떤 건 유죄나고 이럴 수도 없을 거고 이런 거 비슷하게 변호인들도 아마 전략을 이제 그 삼성 사건에서 워낙 잘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갖고 와서 볼 거고요. 그래서 규모 면이나 이 사건 진행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변호인들 지금 상황으로는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따지기가 힘들 거예요. 삼성 사건에 관련해서 증인 진술 조서가 한 153명께 있다는데 그걸 다 부인해서 그 153명 다 증인으로 나오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이 기소돼 있으니까 그 사건 있고 또 딴 사건들도 있으니까 뭐 그 이 박 대통령 측의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주장으로는 자기들 증인 부를 사람이 한 400명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법원에서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6개월 안에 사건을 끝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은 그리고 이거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신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해야지 뭐 다른 상황이 이제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초질간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특검의 특별수사관이었던 신재훈 변호사가 좀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검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그 검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뭐 돈봉투 얘기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뭐 이렇게 선수를 잡는다랄지 뭐 이런 선제공격을 한다랄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 주무장관인데 예. 이제 최근에 뭐 자기 재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 자리에서 뭐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본 문학의 인사들도 말 그대로 차고 넘치고요. 예. 그래서 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한테 살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살인범의 어머니가
뭐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예, 예. 뭐 시켜놓고도 처벌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옷에 달았다는 이 배지 어제 저희가 제대로 좀 정리를 못해드렸는데 이도아 변호사님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범들끼리 얘기를 하게 두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재판을 대기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구치소에서도 운동을 한다든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경우나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대기실에 기다리는 경우는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예, 예. 그럴 때 공범들끼리 얘기를 해서 뭐 운운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다 해놔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예. 아니면 같은 공간에 안 앉히거나 이렇게 하려고 교정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너무 많은 거죠. 이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너무 그 교도관분들이 너무너무 애를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정 행정이나 법원의 재판은 이 판사들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되고 재판이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이 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공범 사이에 어떤 이렇게 의사 연락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헷갈리잖아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예. 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국정농단 공범, 대에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여기 이제 나대 불츠 네 자가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나 같은 하나라도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예, 거죠. 같은 글자가 있는 사람끼리는 절대 못하게. 예. 그래서 이런 배지를 예. 달고 왔는데 예. 다른 사건도 이렇게 합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대기업 뭐 이건 것 같아요. 나 불, 나 츠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를 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습이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이거를 가릴 수가 있는데 안 가렸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 네. 이거는 왜 그렇다고 좀. 그러니까 뭐 가리려면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수갑은 차대 좀 안 보이게 하는 모습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특히 여성이나 뭐 이런 경우는 조금 그런 배려는 해주는데 어제는 뭐 그걸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빙의해서 들어가서 본다면은 아, 나는 떳떳하다. 내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재판받고 수갑을 찬 건데 내가 뭘 숨길 게 있느냐. 아, 보여라, 봐라, 국민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 올린 머리 한 거랑 수갑 찬 거 보여준 거는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떳떳하다는 이런 표시 아닌가. 그리고 올린 머리를 유지한 것도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원래 머리 올린 머리잖아요. 예. 그거를 뭐 구치소에서 싼 핀으로 사서 했다는데 그것도 나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본인은 언제든지 명예 회복이 된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옛날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그래요. 황제하다가 쫓겨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인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탈출해서 파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신문에서 그랬대요. 세인트 헬레나에서 탈출할 때는 괴수 탈출로 이렇게 썼대요. 신문에서. 그래서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황제가 거의 되니까 황제 귀환하다라고 신문이 바뀌었대요. 신문 제목이. 네. 그럴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 명예는 언제든지 회복될 거야. 네. 저는 이런 그런 강한 집념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제가 네. 빙의해서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수갑도 보여주고 네. 올림머리도 하여튼 싼 거래도 이렇게 끝까지 하고 하는 모습이 그런 몸부림 아닌가. 저는 제스처가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가지 혐의를 부인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모습들을 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 일관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때 그 대통령 파명되기 전에도 뭐 여러 인터뷰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해갖고 한 번도 본인이 지금 그 인정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올림머리를 했던 그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당당하다. 나는 왜?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대외에 가시하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런 또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